진단 및 1번 진단 및 수술을 미칩니다. 무지의 반증을 우측, 좌측 또는 양측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무지의 반증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시작하는 부위의 내측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육체적인 통증이죠. 또는 이게 매우 심하게 꺾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은 발가락에 노출되는 슬리퍼를 못 신는다거나 또 여러 여성분들이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마음이 좀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통증이 있을 때 이때 수술의 적응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무지의 반증과 무지의 반증에 관련된 수술 이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족지 및 족저 부위 통증과 변형이 왼쪽, 오른쪽, 양쪽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무지의 반증 분들이 이렇게 소족지 변형이 같이 동반되거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설명서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에서 동의서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끝에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말레토 추지라고 하고요. 발가락 중간이 이렇게 있는 거를 망치족, 헤머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경우가 크라우터, 갈퀴족지라고 하는데요. 무지의 반증이 심한 분들은 이 크라우터, 갈퀴족지랑 변형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같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것을 피고 이 굳은 살을 없애면서 이 발바닥 통증을 없애는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무지의 반증이 있으면서 이 다섯 번째 발가락 여기 에 튀어나와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만 튀어나와서 아픈 분들이 있고요. 대개 보면 이네 번째 중족골하고 다섯 번째 중족골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이 사진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이게 발바닥하고 외측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반듯하게 절골수 및 교정술에서 수술한 후에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데요. 이걸 소검막류라고 합니다. 소검막류. 이거에 대한 수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타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다 작성을 할 거고, 우측이냐, 좌측이냐, 양측이냐, 아니면 기타 수술은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거기서 설명,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하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술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 내에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무지의 반증 수술입니다. 무지의 반증은 주로 피부절개를 주로 엄지발가락 내측, 잠시만요, 엄지발가락 내측,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 부위에 절개를 합니다. 이게 보면 오른발의 내측이네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로 피부 절개를 해서 위에서 보면 잘안 보입니다. 이 환자분도 보시면 이 환자분도 여기에 양측을 무지의 반증을 이런 거에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펴놨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금속은 잘안 쓰고 금속 제거 수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용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내측에다 절개를 하면 수술하고 나서 위에서 흉터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내측 피부 절개를 해서 하는데 수술 후에 피부를 절개한 부위에 절개주의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습니다. 모든 게 수술 절개 모든 달에서 수술을 할수 있는 부위를 표시하는 건데요. 모든 절개 부위는 절개하고 나서 아무래도 약간의 감각 저하와 이상 감각이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뼈를 깎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뼈를 깎아요. 그거를 중족골두 돌출부 절제술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뼈 사진이네요. 뼈 사진인데,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뼈가 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위를 좀 튀어나온 뼈를 깎습니다. 그게 중족골두 절제술이고요. 그 다음에
제1 중족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뼈를 여기를 좀 심각한 표현으로 분질러뜨립니다. 절골.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요. 얘도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긴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뼈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 거죠. 수술 중에서 무지외반증 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드물지만 여기를 고정을 잘안 되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는 저희가 약간 흔들흔들할 수 있어요. 튼튼한 고정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1에서 3%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실 및 성형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족 족지관절이 여기입니다. 여기. 얘를 쨍겨서 옮겼지만 여기는 짱짱하고 여기는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도 짱짱하고 여기도 늘어나 있어서 늘어나 있는 데는 당겨서 꾸며주고 이게 짱짱하게 구축됐던 데는 좀 늘커주는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진 발가락이 우두둑해서 이렇게 반듯한 발가락으로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 및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측은 유리를 하고 여기죠. 외측은 유리를 하고 내측은 단축을 해서 교정력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외측 유리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즉,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살짝 있는 경우는 외측 유리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에서 2% 정도의 무지 내반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유리술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교정을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 경우는 이 발가락이 오히려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휘지는 경우도 있어요. 통증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관찰하고 어차피 신발을 신어서 생활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너무 심하게 또 반대로 휘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지 절골술 및 내고정술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요쪽에서 이제 여기에서 중족 족지관절에서 교정을 했는데 교정이 덜된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위지 이 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뼈도 절골술을 해주고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을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피부 절개부터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술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덜 됐다. 그러면 그때 근위지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도 뼈를 문질러뜨렸다가 다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에서 3% 정도의 불유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로 쭉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요 수술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부조직 봉합 나일론이나 아니면 의료용 테이프, 피부 본드 등으로 이제 봉합을 하면 수술을 끝납니다. 추가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수술 후에 약 4에서 6주간 엄지발가락 체중 부하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걸을 때 이쪽으로 디디시면 안 됩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디디시면 안 됩니다. 뒤꿈치랑 바깥쪽 위주로 디디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후외측 체중 부하 또는 제가 또 특별히 고안하는 무지외반증 깔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용을 하면 그냥 일반 부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디디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무지외반증 압박붕대법과 제1, 제2 발가락 사이 거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별도로 다른 동영상에도 설명을 올렸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끼리 가볍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압력으로 여기를 지그시 압박을 해줘야 돼요. 지그시, 이렇게. 지그시. 너무 센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나서 반가워서 악수하는 정도의 힘으로 지그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발가락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원래 튀어나왔던 뼈 부위, 여기도 다섯 번째 발가락도 약간 튀어나온 부위, 요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요 부위를. 그래서 압박 붕대로 한달 정도에서 한달반 정도가 해줘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경과 후에 엄지발가락의 굴곡 신전 운동을 능동 및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관절을 수술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안 하면 굳습니다. 얘가 잘 나중에 안 돼요. 근데 처음에 한 1주 정도, 열흘 정도 지날 때는 여기가 이제 진물이 나오거든. 체액이. 왜냐면 상처가 다안 아물어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상처가, 진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 수술한 부위 이 발가락을 잡고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하거나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런 식으로 10초씩 10번. 오전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해서 나중에 수술하고 2, 3개월 지나면 이게 다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반듯하게 펴져 있던 발가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간 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슬리퍼를 제외한 모든 신발은 발가락 끝으로 가면 볼이 좁아지기 때문에 장기간 지나면 신발 모양에 맞게 약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신발은 슬리퍼 빼놓고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가. 그러면 여기가 살짝 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환자분들이 재발했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되려고 그러면 슬리퍼만 신고 신거나 맨발로만 신으시면 다니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기성화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는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4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 붓기가 완전히 빠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어서, 수술한 부위가 부어 있어서 마치 살짝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오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어서 소족지 변형이 같이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같이 수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족지 변형이라고 뭐냐면 대부분은 이런 망치족이나 아니면은 햄머 족이나 아니면 이제 이건 괄키족지라고 합니다. 끝에만 휘어진 거 망치, 햄머, 중간에 휘어진 거, 근위에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아예 꼬부라지는 거, 이런 건 이제 망치족이라고 하는데, 무지외반증에서 동반되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심하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어부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도 어부바, 세 번째 발가락도 어부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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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이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주로 그렇고 네 번째까지 갈퀴족 변형 또는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 운동 회복 가능성 및 교정 가능성을 종합하여서 수술실에서 수술 방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족지 굴곡건 족배 이전술,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발가락을 피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구부러졌던 게 이렇게 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족지 굴곡 피하 단열선, 나는 이거 구부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구부리는 그 힘줄을 그냥 살짝 팍 끊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장족지 피하 단열선입니다. 절제관절 성형수술입니다. 너무 이릇 동안 구부러져 있으면 이게 구축이 돼서 이게 안 펴져요. 그러면 이 관절 뼈를 일부러 잘라내서 피면은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절제관절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형, 소족지의 변형, 통증화나 목적의 수술이고요. 이런 수술은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발가락 꼬불락꼬불락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아니에요. 변형을 교정을 해서 통증을 없애는 거지 수술을 해서 내가 꼬불딱꼬불딱 하는 능력을 키우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흉터하고 관절의 부분 강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없던 게 변형이 생겼던 것처럼 변형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족배 이전술, 장족지 굴곡근 족배 이전술, 장족지 굴곡근 피하 단열술, 절제관절 성형술은 수술 전에도 어느 정도 결정을 됐는데 수술 중에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2, 제3, 제4 중속골 족저부 통증입니다. 굳은살, 여기 보시면 이 발바닥에 굳은살이 안 아픈 분들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디딜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엄지발가락 수술할 때 같이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족골두과절제술 또는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걷다 보면 옛 이게 발이죠. 발인데 걷다 보면 얘 발바닥 쪽에 중족골 얘가 이제 중족골이거든요. 이거는 머리입니다. 머리 두자. 이 중족골두인데 이제 발바닥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이게 이제 과입니다. 과. 중족골두의 과. 과가 튀어나온 부위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자극이 되니까 굳은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를 일부를 깎아줘요. 뼈를. 발등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절개를 들어가서 발바닥 쪽에 있는 뼈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게 중족골두 과절제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절골술은 뭐냐면 얘가 발바닥 쪽으로 나와 있어서 계속 아픈 거니까 이 뼈를 문질러뜨려서 살짝 위로 당기면 이쪽이 안 걸립니다. 이쪽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절골술 및 내고정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절제술을 할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할지는 수술 전에 결정하기도 하는데 수술 중간에 환자분의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발목, 발가락 운동 범위 제한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있을 경우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5 중족 족지관절 돌출 및 통증. 이게 소관목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발가락에 그러니까 무지의 반증이 다섯 번째 발가락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지의 반증은 여기가 아픈 건데요. 소관목류는 여기가 아픈 겁니다. 여기 옆이랑 약간 발바닥 쪽 여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반증의 새끼 발가락 버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지의 반증하고 수술이 비슷해요. 더 간단하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여기 튀어나온 뼈를 깎고,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으니까 이게 약간 발바닥하고 외측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아픈 겁니다. 그럼 얘를 절골술 문질러 드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내고정술을 하는 거죠. 이게 반듯해졌죠. 이건 이제 금속 빼니까 이렇게 반듯한 데로 이제 남아있는 거. 그러면 이제 안 아프겠죠. 이게 제5 중족 족지관절 돌출 및 통증, 즉 소근막류라는 거에 대한 수술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무지의 반증과 같은 것이 제5 중족 족지관절에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수술 과정은 무지의 반증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요. 제5 중족 골두 과 부분 절제술 또는 요것만 살짝 튀어나온, 너무 크게 튀어나온 뼈만 깎아내는 절제술을 하든지, 아니면 소족지나 무지의 반증에서 했던 것처럼, 제5 중족골두를 문질러뜨린 다음에 이동을 시키고, 내고정술을 시행하든지 합니다. 이것도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수술 들어가서 너무 크다, 아니면 너무 많이 휘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과에서 절골술로, 절골술에서 과, 절제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피부 절개는 주로 제5 중족 족지관절 외측 발등과 발바닥 경계 부위에서 합니다. 즉 무지의 반증은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근데 다섯 번째 소근막류는 여기서 절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잘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절개 부위의 흉터와 절개주의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지의 반증처럼 중족골 돌출부, 소관막류 튀어나온 부위를 먼저 자르고, 그런 다음에, 제후 중족골 절골술 및 내조정술을 하던가, 아니면 튀어나온 뼈를, 부분적으로 깎아내던가 하는 수술을 하고, 이러한 절골술 및 내고정술은, 항상 1에서 3% 정도의 불리학과 부정리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할지, 과 부분 절제술을 할지는 태기를 해서 수술방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수술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지의 반증에서 마찬가지로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술 및 성형술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구축이 심할 때만 하고, 새끼발가락에서는 구축이 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되게
외측을 유리수라고 내측을 단축수라고. 네, 거꾸로 되었네요. 다섯 번째 발가락이기 때문에 외측은 단축술을 하고 내측은 유리술을 하여 교정력을 강화합니다. 무지의 반증하고 좀 반대죠.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합니다. 자, 수술 후에 4주간 새끼 발자가락 쪽으로 체중 보완은 금지입니다. 무지의 반증하고 반대죠. 그래서 뒤꿈치랑 내측으로 걸으시면 돼요. 수술 후 약 4주간 후내측 체중부와 또는 자체 제작한 중족부 지지 깔창, 무지의 반증 깔창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4주간 압박 붕대, 여기랑 지그시 악수하듯이 정도, 지그시 악수하는 정도의 압박 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꺼지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거 별도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0일에서 14일 경과 후에는 가볍게 엄지발가락 굴곡 신전 운동을 능동적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흘에서 2주 전으로 지나면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하시면 됩니다.